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운 모양이에요. 반갑습니다. 네. 늘 동경하고 또 와보고 싶었던 교회인데 제가 기억으로는 한 4, 5년 전에 순장 수련회 하러 와서 인도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4, 5년 만에 와봤는데 교회가 완전히 다른 교회가 돼 있더군요. 항상 분당 우리 교회 하면 이 분당 지역에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을 넘어서 초교파적으로 아주 건강한 교회로, 또 우리 이찬수 목사님은 앞으로 10년 후 한국 교회를 이끌고 갈 차세대 리더로서 이렇게 꼽히는 귀한 교회, 귀한 목사님 와서 좀 배우고 싶었던 차인데, 이번에 안식년 기간 중 본인은 미국에서 지금 놀고 저는 이렇게, 저도 사실 오늘부터 안식년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오늘부터 한 달간 원튼 원치 않든 여러분들과 말씀으로 교제하게 된 것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이고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 청년들이 많아서 우리 청년들이 늘 이찬수 목사님을 좀 강사로 모시고 싶어하는 소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양반 모시려면 참 어렵습니다. 일단 접속이 안 돼요. 우리 그 청년 디렉터 목사님이, 이찬수 목사님 좀 모시려는데 형 접속이 안 됩니다. 알았어, 내가 전화할게. 제가 전화를 한 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전화를 했더니, 아유 선배님 마침 잘 됐습니다. 제가 지금 안식년 지내야 되는데 7월달에 오셔서 설교를 해주면 오셔서 우리 청년들 집회를 해주겠대요. 그래서 품앗이하는 의미에서 제가 꼼짝 못하고 지금 걸려들어가지고 오늘부터 한 달간, 워낙 그 말씀이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뭐 외부 강사가 와서 무슨 얘기를 그 이상도 하겠습니까? 오면서도 고민이 많았어요. 우리 이 건강한 교회 와서 무슨 얘기를 할까 싶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피차 기회를 주셨을 때에는 분명 의미가 있을 텐데, 가장 필요한 기본기를 좀 새롭게 하는 의미에서 한 달 동안 말씀을 함께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창세기 14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성경책을 다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을 다 펴십시오. 이제 설교도 시작 안 했는데 이 덮어놓은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한국교회 문제가 이제 성경책을 덮어놓고 믿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겨왔습니다. 우리 분당 우리 교회는 성경책을 펴놓고 믿는 똑똑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달 동안 좀 부탁드릴 것은 제 설교 시간에는 별로 이렇게 적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메모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실 때 저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그냥 확실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항상 필요한 것은 오늘 창세기 14장 이 본문이 텍스트로 정해졌을 때에는 여기에 맥락이 있고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경을 알고 본문을 보는 거하고 배경을 전혀 모른 채 본문을 보는 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역시 여기 이제 주 인물은 아브라함이에요. 이분은 원래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갈대아 우르로 성경에 표현되어 있죠. 거기 살고 있었어요. 거기서 뭐 했는가 하면 하나님도 모르고 그 집안들이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우상들을 섬기던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일방적으로 개입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를 이끌어냅니다. 이때 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조카 롯 가정과
가족을 전부 데리고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당신은 이 고대 근동 지역과 이 시대는 국가가 형성되어 있던 시기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족장시대예요. 이때는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무슨 법이 있거나 치안이 있어서 국가조직이 있어서 보호해주던 때가 아니에요. 이 족장시대는 자기 생명과 재산을 유일하게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은 혈족입니다. 수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이 기약 없는 먼 길을 떠날 때 조카 가정을 데리고 나옵니다. 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어요, 이 두 가정에. 그래서 한 울타리에서 살기에는 너무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적으로 서로 힘드니까 아브라함이 제안을 해서 둘이 우여곡절 끝에 헤어지게 됩니다. 이 헤어지게 된 스토리는 다음 주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어쨌든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각자 헤어져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브라함 집에 급보가 날아들어요. 큰일 났습니다. 당신 조카, 즉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가서 살고 있던 그 롯이 그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전부 거덜이 나서 벌어놓은 것 다 털어먹고 다 빼앗기고 완전히 망해서 지금 볼모로 붙잡혀 있습니다. 이 청천벽력과 같은 급보가 날아든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이거 병력도 아니죠. 작은 한 줌의 무리밖에 안 되는 군사를 이끌고 그 한복판으로 뛰어듭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구조가 지금 어떤 전쟁인가 하면 다섯 개 부족하고 네 개 부족이 엉켜서 편을 각각 먹고 붙은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당시로 말하면 중동전입니다. 작은 전쟁이 아니죠. 그런데 그 한복판에 318명의 병력을 끌고 들어가서 지금 아브라함이 붙은 겁니다. 그런데 웬 까닭인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전쟁에서 이길 뿐만 아니라 빼앗기고 잃었던 모든 재산과 재물과 병력과 인원을 완전히 회복하고 찾아서 이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근데 그때는 지금이나 그때나 비슷한 세리머니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요즘도 왜 그 자이툰 부대가 이제 공을 세우고 돌아왔다, 백마 부대가 청룡 부대가 월남전에서 공을 세우고 돌아왔다 하면은 환영식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규모가 클 때는 대통령이 직접 나오죠. 그래서 치사문을 낭독합니다. 그러니까 환영사를 낭독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고대 시대에도 비슷한 환영식을 했습니다. 승리를 가지고 돌아오는 장군을 맞아서 환영하는 예식을 했었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대목입니다. 자, 지금부터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눈으로 쫓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앞을 좀 보실까요? 두 왕이 승리를 안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마중 나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이제 환영사를 하기 위해서 마중을 나옵니다. 예, 오늘 굵은 줄거리는 이 두 사람의 환영사를 살펴봄으로써 천지의 주재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환영사를 한 사람이 멜기세덱이에요. 이 멜기세덱은 찾아볼 것도 없이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어미도 없고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는 누구의 그림자입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그림자에 해당하는 인물이에요. 자, 그가 이제 환영사를 합니다.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재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바로 여기가 한국교회 그렇게 탈도 많고 오해도 많고 말도 많은 그 11조의 기원이 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목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내게 11조는 어떤 고백의 의미가 있고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이거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19절을 잘 다시 읽어보시면 이게 환영사이어야 되는데 환영사 같아 보이질 않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면 어떤 그 자세가 필요하냐면, 물론 이제 목사님께로부터 잘 여러분들이 배운 걸로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을 읽을 때는 문자를 뛰어넘어서 영적인 상상력이 좀 필요합니다. 이거를 성경의 내용들을 이미지화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가장 잘 돼 있는 훈련이 뭐냐 하면 설교를 듣는 훈련이 가장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아쉬운 게 뭐냐 하면 반면에 가장 잘 안 돼 있는 훈련이 그 설교를 듣는 훈련까지는 돼 있는데 그걸 자꾸 생각하고 그 설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하는 훈련은 그렇게 썩 안 돼 있는 경우를 많이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자꾸 물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설교를 하면서도 자꾸 질문을 하거든요. 답을 하든 안 하든. 그러면 왜 자꾸 묻나 혼자 하지? 이런 표정들을 지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의 기분이 어떠한가를 한번 제가 두 모습으로 그려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속으로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어깨가 늘어지고 고개가 떨구어지고 코가 석자나 빠져서 힘없이 지금 돌아오고 있다. 이게 첫 번째 그림이에요. 두 번째, 조금 그 거시기한 용어로 어깨에 후가시가 들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가슴이 벌어진 채 의기양양해서 지금 자 봐라 말이야. 내가 이 얼마 안 되는 병력을 끌고 국의 부족을 제압하고 모든 걸 회복해서 돌아온다. 자, 어느 쪽 상식적으로 놓고 볼 때 어느 쪽 그림이 맞겠어요? 어느 쪽 그림이? 예, 물어보는 게 등신이지 후자의 그림이 맞겠죠? 후자의 그림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환영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것이 환영사가 아니라 우리 용어로 속된 말로 치자면 찬물 한 바가지를 확 끼얹는 그런 느낌의 뉘앙스를 받습니다. 어이, 정신 차려 아브라함. 이거 네가 병력이 많거나 네가 용맹이 뛰어나거나 지략이 뛰어나서 이긴 전쟁 결과가 아니야. 자, 뭘로 알 수 있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세 가지를 지적합니다. 자, 본문을 잘 보세요. 14장 19절을 보시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재이시오. 자, 여러분, 옛날에 한자 성경을 읽었던 기억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한자만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천지의 주재라는 말은 우리 그 분당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 다 하죠. 제자훈련 커리큘럼 중에 그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영어에서는 로드십이라고 합니다. 로드십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모든 천지의 만물의 주인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그 주권이 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로드십이고 이것이 주재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멜기세덱 왕이 그렇게 의기양양해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첫 마디를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재이시오.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아브라함, 어깨 힘 빼. 눈에도 힘 빼고. 정신 차려. 이거 네가 병력이 많았거나 용맹했거나 지략이 뛰어나서 얻은 결과와 승리가 아니라 이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었다? 하나님께 있었다. 즉 이 승리는 누가 주신 거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을 하반절을 보시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재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뭘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얻은 승리와 회복과 모든 노획물은 누가 주신 복이라는 얘기입니까? 천지의 주재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껏 의기 양양해서 헷갈려 있을 아브라함에게 뭘 하는 거예요? 찬물 한 바가지를 끼얹음으로써 정신나게 하는 겁니다. 그거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복이야. 아멘 여러분. 자, 그런데 보세요. 20절. 제 말이 빈말인가 성경의 말씀인가 한번 보십시다.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뭐 할지로다? 자, 여기를 보세요. 히브리 말에 찬송이라는 말과 정확하게 동의어로 쓸 수 있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찬송하라. 이것과 정확히 같은 의미로서 교차하거나 대체해서 쓸 수 있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감사하랍니다. 찬송하라는 말은 뭐예요? 감사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찬송하라는 말을 빼고 대입시켜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뭐하라는 얘기입니까?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지적과 이 가르침을 받자마자 아브라함이 퍼뜩 정신이 나고 깨달아져서 최초로 한 것이 뭐냐면 20절 하반절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뭐를요?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할렐루야.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제 눈길을 피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예를 드는 겁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수입이 있는 사람은 얼마를 하는 게 11조입니까? 10만 원. 어찌 그렇게 계산이 빠르세요? 자, 10만 원 맞아요. 왜 10만 원 하죠? 왜 10만 원 합니까? 10분지 1이니까. 틀린 대답은 아닌데 정확한 대답도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수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고 넘어갈 이유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 수에서 첫 것이라는 이 1이라는 숫자는 순서상 수학적으로 첫 번째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히브리 수에서 1이라는 말은 두 가지 개념이 엎어져 있는 개념인데 나머지 전부를 대신하거나 나머지 전부를 대표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은 겁니다.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바로가 놓아주질 않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땅의 마지막 허락한 재앙이 뭡니까? 첫 것을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여러분 거기서 첫 것을 죽였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건 말 그대로 전부 죽었다는 뜻입니다. 전부 심판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만물은 기력의 뭐라? 시작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자나 첫 것은 전부를 대신하거나 전부를 대표한다는 영적인 개념이 담아진 수가 뭐예요? 1 또는 첫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열의 하나를 드린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꺼내놓은 대답처럼 산수락적인 개념으로 10분지 1이기 때문에 열의 하나를 드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열의 하나, 즉 열의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었으니 모두 주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담아진 게 뭐예요? 11조예요. 우리가 자꾸 이것을 산수락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니까 11조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자기 거라고 우기죠. 성경에 그런 논리가 있어요? 나머지 10분의 9는 내 겁니까? 아니에요. 앞서 이 멜기세덱이 지적했던 바가 뭡니까? 천지의 주재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이 만물의 주인은 누구란 뜻입니까?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 승리도 회복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깨달은 아브라함이 뭘 드렸어요? 첫 것을 드렸어요. 11조를 드렸어요. 이 11조를 드렸다는 말에는 적어도 세 가지 개념이 녹아진 겁니다. 첫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아울러 나머지 9도 하나님의 뜻대로 쓰겠습니다. 와 함께 뭐예요? 와 함께 성경을 잘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뭐하라? 찬송할지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감사할지로다. 그러니까 11조는 떼먹으면 저주받고 벌받는 어떤 율법조항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정신이 뭐예요? 감사정신이에요. 아멘? 11조는 이 감사가 녹아진 정신이라고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개념에서 적어도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의 신앙생활 속에는 이 세 가지 고백이 엉켜져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고 기동할 수 있는 기력을 주셨고 이 재능을 주셔서 내가 이 물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머지 구도 주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와 함께 여기에 결정적 고백은 뭐냐면 그러니 내 인생도 누가 책임집니다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 고백이 녹아지고 담아진 것이 열의 첫 것이요 11조입니다. 여러분 이걸 자꾸 곡해시켜서 율법으로 이해를 하니까 또 그렇게 가리키니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11조를 아주 이상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11조 떼먹으면 그 다음날 여지가 없이 애가 아프든지 하여간 접촉사고가 나든지 떼어먹은 만큼 빵꿀 나게 하시고. 맞아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쫀쫀한 분이십니까? 그거 기억했다가 빵꿀 나게 하시게? 예? 이 하나님을 뭘로 알고 말이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도 비통스러운 것은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녹아진 예물과 헌신과 고백의 의미의 예물을 이거를 하나님하고 상거래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을 시키고 말았어요. 11조 하면 복받는다. 누가 11조 하면 복받는다 그럽니까? 성경에 있던데요. 그 말라기인가 어디에? 그 말라온 김에 한번 봅시다. 말라기서 한번 찾아봐요. 말라기서.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책입니다. 3장. 천천히 찾으세요, 천천히. 1329쪽. 찾으셨나요? 거기 저하고 한번 교도를 하십시다.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거기 복 준다는 말이 있긴 있네요, 그죠? 자, 이제 앞을 보세요. 따라서 하십시다. 말귀를 알아듣자. 여기 앞에 두 분이 앉아 계시는데, 예를 드는 겁니다. 두 분이 앉아 계시는데, 제가 정확히 세 글자 똑같은 말 할게요. 제가 이분에게는 잘한다. 근데 이분에게는 잘한다. 자, 제가 틀리지 않아서 똑같이 세 글자 얘기했어요. 그런데 의미는 반대로 얘기했어요? 똑같이 얘기했어요? 무슨 차이죠? 여기도 잘한다 그랬고, 여기도 잘한다 그랬어요. 근데 무슨 차이로 의미가 반대가 됐나요? 말의 색깔, 말의 표정이 달라졌죠? 근데 왜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이 문자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그 표정을 놓치죠? 이게 복준단에 대해 초점을 맞춘 얘기입니까? 문맥만 제대로 읽어도 이 말의 초점이 거기 있지 않다는 걸 금방 알아먹을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저를 봐요. 적지 마세요. 네. 이게 들을 때 그냥 확실히 들으십시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돌아오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답답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때마다 시마다 예배드리고 예물 가지고 오고 하는데 어딜 떠났다고 자꾸 돌아오라 합니까?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초점은 뭐예요? 너희들이 형식적인 예배는 잘 드리는데 문 밖에 나가면 몸으로 드리는 예배는 여전히 과부를 억압하고 강도 지다고 세금 떼먹고 이중생활하고 여전히 그렇더라. 그러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자, 하나님은 마음의 거리를 돌아오라 그러는 건데 이 사람들은 뭘로 알아들었어요? 형식적인 예배로 알아들었어요. 이게 옳게 알아들은 겁니까? 그러니까 말을 하다가 답답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다 하다가 문맥을 잘 보면 얘 이 도둑놈들아,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도 좀 똑바로 해보고 그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11조예요. 나한테 돌아왔다고 얘기해봐라. 내가 복을 주나 안 주나. 그럼 이게 복 준다는데 초점이 있는 얘기입니까? 이런 예를 한번 들죠. 집에 애매기는 아들이 하나 있다 합시다. 재수를 넘어서 삼수, 사수, 이제 장수에 이제 국수까지 됐어요. 근데 올해도 또 떨어졌어. 아버지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요. 아버지, 제가 올해는 실패했지만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아버지 마음에 흡족한 대학에 학과에 입학을 해서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말을 하고 지금 앉아있는 그 국수생 그 꼬라지를 보면 무릎은 찢어가지고 히피 바지에 머리는 레게 머리에 막 오색깔로 따가지고 이러고 앉아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똑바로 안 보고 옆으로 비스듬히 보다가, 얘 이놈의 새끼야, 내가 너한테 한두에 속냐? 그 대가리라도 좀 깎고 와서 그런 말 해봐라 이놈아 내가. 그러면 이 아들이 말을 이렇게 알아먹으면 되겠어. 아, 대가리를 깎아야 학교에 들어가는구나. 말귀를 그렇게 알아먹어요? 여러분 지금 웃죠? 왜 그 상식이 이 성경 읽을 때는 이렇게 안 통할까요? 이게 복 준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도 좀 똑바로 해봐라. 이 복을 주나 안 주나. 근데 우리는 달랑 후자의 문맥만 외워들어가지고 복 준다는 데만 이 성경을 왜곡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확인해 본 바는 아니니까, 저도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그 신년 되면 교회마다 기도원마다 축복 대성회라는 걸 많이 해요. 많이 하죠? 분당 우리 교회도 합니까? 예, 안 하시는 모양이에요. 가끔 하세요 좀. 괜찮아요. 근데 이제 어느 기도원에 아주 긴 문장의 주제가 걸린 플랜카드가 걸려 있었어요. 그 플랜카드가 뭐냐면 신년 축복 재벌 서원 대성회. 자, 따라서 하십시다. 신년 축복 재벌 서원 대성회.
사람들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머리가 터지게 온 거예요. 신발장 끝까지 앉아가지고 집회가 난리가 났어요. 재벌되겠다는 일념으로. 자, 이제 하얀 양복을 차려입은 강사가 또 그쪽 분야의 전문 강사를 모셨겠죠? 수건으로 마이크를 딱 싸서 잡고 이제 목소리 쫙 깔고 그 특유의 목소리가 있잖아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재벌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멘! 하고 난리가 나요. 예? 아멘! 자, 여기 한 달 수입 10억 원하는 사람 손 드십시오. 10억. 정신 놓고 있던 몇 사람이 들었어요. 10억 원하십니까? 그 한 달에 10억이면 11조 얼마입니까? 아, 계산 빨리 해봐요. 얼마예요? 1억. 근데 이 집회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10억 수입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11조를 미리 내는 거예요. 미리. 헌금으로. 이야. 그래, 5천 원하는 사람 막 이래가지고 집회가 아주 그냥 풍성하게 끝났어. 풍성하게. 아주 은혜가 넘치게 끝났어. 근데 이제 사람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야, 근데 진짜 재벌이 나왔냐? 이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재벌이 진짜 나온 거예요. 누구냐? 기도원 원장이 재벌이 됐대. 기도원. 이거를 소위 이제 사기라 그럽니다. 사기. 예? 이런 거를 기독교 사기라 그럽니다. 얼마나 이런 짓들을 많이 하는지요? 예? 이 아름다운 헌신의 고백을 이렇게 비틀려지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청년이 많아서 별별 녀석들이 다 있어요. 청년 하나가 시험에 붙어가지고 직장에 취직이 됐어요. 근데 이 녀석이 왔어요. 아, 목사님, 저 천을곱 탔어요. 그래, 축하한다. 근데 말이죠, 이제 고백할 게 하나 있어요. 뭔데? 아, 그 천을곱 타가지고 11주 하려니까, 목사님 솔직히 좀 아깝던데요? 자, 물어봅시다. 그 정상입니까? 잘못된 겁니까? 정상이에요. 그거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갈등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야, 요거 한 달만 안 내면 애 학원비가 떨어지는데, 응? 이거 벌라고 남편이 새벽같이 나가가지고 손에 지문이 닳도록 얼마나 쇠가 빠지게 일을 했는데, 이걸 교회에 척척 갖다 바치나. 아직 이 부분에 해결 안 된 가정들이 또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본문을 잘 보세요. 창세기 14장 오늘 본문으로 가보세요. 거기 이제 소돔 왕이 두 번째로 등장을 합니다. 21절 자, 우리 오늘 귀한 찬양을 해주신 찬양대만 21절 시작.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이게 소돔 왕의 속삭임이에요. 그게, 야, 그거 어떻게 본 건데, 생명 걸고 본 건데, 그걸 어떻게 바치냐? 그 네가 가져라. 네가 가져라. 자, 문제는 우리 신앙의 영역 속에 이 멜기세덱의 속삭임과 소돔의 속삭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 잘 보세요. 22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재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이 천지의 주재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어디서 듣던 얘기입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정신 차리게 할 때 했던 얘기예요. 천지의 주재라는 말이 뭐예요? 이 모든 만유의 주재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거를 바로 누구에게 적용합니까? 그 마음 한구석에 올라오는 소돔 왕의 속삭임에 정면 대응의 말씀으로 변증합니다. 아니다. 내가 본 거 아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땀 흘리게 하셨고 재능을 주셨고 그 자리에 허락하셨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뿐이다. 천지의 주재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겠다 할까? 네 말이 소돔 왕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 내가 부자 만들었다 할까 하여 그 얘기입니다.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분당 우리 교회가 이제 설립된 지 2002년도에 설립됐으니까 벌써 한 7년, 만 7년을 넘어가네요. 이 짧은 역사 속에 이렇게 아마 한국 기독교 역사의 초유의 사건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들 하겠죠. 헌금들도 하실 거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헌금 안 하면 분당 우리 교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헌금 안 하면 하나님이 선교 할까요, 못 할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합니다. 그리고 분당 우리 교회도 잘 됩니다. 안 믿어지시면 딱 한 달만 노랑진에 있는 강남교회에다 헌금해보세요. 분당 우리 교회 안 망합니다. 진짜입니다.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조성하시고 지으신 분입니다. 만유의 주권자이세요. 헌금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분당 우리 교회가 되고 안 되고 하나님의 선교가 되고 안 될까요? 천만에요. 안 믿어지면 한 달만 강남교회에다 헌금해보세요. 근데 왜 헌금하라 그러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찬수 목사님도 헌금 얘기 지독히 못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헌금 얘기 못해요. 그런데 1월이면 반드시 이 설교를 성도들에게 합니다. 왜 헌금하라 그럴까요? 다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제 청년들 교회에서 이제 지내는 거 보면 참 재밌어요. 요즘 같은 이제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이제 수련회 준비다, 선교, 단기 선교 준비다, 교회 청년들이 많이 나와서 북적거리고 일을 합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새벽부터, 우리 새벽에 한 300명 아이들이 밥을 먹어요. 새벽 밥을. 북적북적 시장바닥 같아요. 그러면 청년들 와서 이렇게 교회 이제 머물고 일하는 거 보면 거의 일 같지도 않은 일 가지고 하루 종일 쭈물떡거려요. 예를 들면 이제 청년 하나가 일을 하다가 또 이제 전화를 해요. 어딘가 암흑의 잠이 있어요. 아, 나 누구누구 형제인데 아, 지금 교회 이 수련회 준비하는데 혼자 도저히 힘들어서 못 하겠네요. 자매님 좀 나오실래요? 그러면 이 가시나가 또 뽀로로 하고 또 나와요. 네? 그러면 둘이 앉아서 그것도 늘 구석방에서 그래요. 둘이 앉아가지고 그 일 같지도 않은 일 가지고 밤을 새요. 그리고 일은 한 10원어치밖에 안 되는데 둘이서 먹는 건 500원어치를 먹어요 또. 네? 왜 그래요? 왜 그거 집중하면 내가 볼 때는 한 시간이면 후딱 해치울 수 있는 일이에요. 한 시간이면. 근데 왜 그 가시나까지 불러내가지고 밤을 새워요? 그거 굉장히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 아니에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좋아하니까. 그렇죠?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에 아름다운 스토리를 같이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그 초대가 뭐예요? 그 초대가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절대 고린도서에 보면 헌금은 즐거이 드리도록 돼 있습니다. 강조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창세기 14장에서도 보면 11조의 정신이 뭐예요? 세 가지를 기억하십니다. 만유의 주권은 아버지께 있다. 첫 것을 드림으로써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울러 나머지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쓰겠습니다. 와 함께 이 11조 예물 자체가 무슨 예물이에요? 감사로 드리는 예물이에요. 기뻐서 드리는 예물이에요. 이 아름다운 헌신이 한 해를 중간하는 즈음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느슨해졌거나 또 고백하지 못하고 잃어버렸던 아름다운 사랑과 헌신의 고백이 이 예물을 통해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소리내서 두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참 나라도 온 세계 경제가 어려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또 우리 가정의 경제를 붙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내 신앙생활 속에 잃어버리고 살았던 이 예물에 대한 헌신이 다시 한번 신앙 고백과 함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프로젝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부르고 초대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초대 앞에 기꺼이 이 뜨거운 여름에 뜨거운 가슴으로 반응하는 순종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분당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케 하시고 우리의 헌신을 새롭게 말씀 앞에 비춰볼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신 주님께 모든